밥 먹으러 가자, 엄마. 배고프다, 이제. 배고파? 어. 오늘은 약간 브런치 같은 거 먹어보자. 맨날 한식만 먹었으니까. 어때? 아, 그건 진짜 낭비야. 뭐가 낭비야? 어우, 화끈하네. 자, 엄마 손이 보석보석하지? 이거 발라. 응? 손이 보석보석해. 찢어졌다. 손바닥 봐. 안 발라. 아니, 간지러워, 이런데. 그러니까 이거 발라고. 간지러워. 됐어. 안 쓰던 화장품 쓰면 간지. 아, 이거 엄마 집에 있다며. 어, 얼굴에 뿌리는 보지도 거. 않고. 이거 봐, 그래도 거의 다 졌어. 아까 물티슈를 좀 지워야. 어디 안 지워졌네. 손이 쑥 올라가더라고, 한 번.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하고 반응 없는 거. 결국은 이제 이게 확 올라온 거죠. 내가 뭐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으니까 지가 화가 난 거겠지. 어느 엄마하고 딸들 다 그런 정도는 있어. 서로 막 싸우기도 하는데 뭐. 아, 집 나온 지 한 1년 된 것 같아. 이렇게 어디 가서 오래 있어 보기는. 1년 된 것 같다는 건 지루하다는 뜻 아니야? 궁금하다는 뜻이야, 집이.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집 생각만 해. 사실대로 그렇게 말한 거 아니야. 누군가한테 말을 할 때 사실이 중요해?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해? 둘 다 중요하다. 그 중에 하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다면? 정확한 거는 사실이 중요해. 사실이 더 중요해? 그럼 엄마는 T야, T. T야? T 성향. 나쁜 것이야? 아니, 나쁜 게 아니라니까? 내 얼굴이 더 예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살짝 생기가 좀 있어야 돼. 아니, 이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아? 짓버린다니까? 전망이 좋겠다, 저기 올라가면. 그 소나무가 많이 죽는다. 엄마는 혁신의 T 성향. 생소한 단어네, 그건. 계속 기침이 나요? 기침 약을 하나 사야 되나? 아니, 쌍화탕이랑 감기약을. 쌍화탕이랑 감기약? 어. 점심 먹고 좀 쉬어, 엄마. 집에서? 아니면 마사지 받으러 가면 어때? 마사지 받고. 마사지 거기 뭐지? 예약 다 해주고 할 테니까 혼자 받아, 엄마. 너는 안 가고? 너는 뭐 하고 그동안에? 나는 뭐, 나 혼자 시간 자유 보내고. 시간? 응, 아니, 자유 시간이 아니고 좀 쉬고 어제 잠 설쳤으니까 좀 한숨 자고. 응. 엄마랑 같이 한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너무 안 겪어봐서 그러니까 약간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환기가 필요한 상태라서 싸우지 않고 뭔가 이 여행을 좋은 모습으로 마치고 싶다라는 어떤 아, 엄마 마사지 좋아한다고 하길래 이때다 하고서 100분짜리 받아. 1시간짜리? 1시간도 지겨워. 100분짜리 받아. 왜? 그건 1시간 반이야. 시원하고 좋지 뭐. 쫙 그냥 전신을. 아이, 됐어. 1시간짜리만 받아. 여기 무슨 보리밭 체험인가? 거기서 사진 찍네. 와, 여기 뭐야? 강가가 보이는 데네? 멋지다. 여기 좋지, 엄마? 어. 여기 메뉴를 보여줄게. 버섯 샐러드도 있고 토마토 스파게티도 있고 카페 라떼 인기고. 네가 얼굴이 동글납작해. 사진하고는 틀린데. 뭐가? 이렇게 세모지게 각이졌는데. 왜 갑자기 내 얼굴 얘기를 지금 메뉴를 보고 있잖아. 아니, 어제 네가 또 엄마 같이 동글납작하다. 리코타 치즈 샐러드. 뭐 먹을래? 네가 알아서 시켜. 시원한 해물 스파게티. 스파게티인데 시원한 게 있대. 아, 시원한 거 엄마는 감기 들었는데 뭐 시원한 걸 강조해. 아니, 나. 어, 알았어. 기대하겠습니다. 네. 토마토 해물 스파게티 이거. 감사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야, 오늘이 벌써 사흘째야. 반은 끝났어. 빨리 가고 싶어, 집에? 응? 반은 끝났어가 아니라 벌써 3일이나 지났다, 효리야. 그래야 돼?
그렇게 말해줄 순 없어? 있지. 근데 왜 그렇게 말해? 내 엄마는 솔직하니까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 거야. 엄마, 엄마 티야? 티야. 티야? 어. 네가 아까 티라고 단정 지었잖아. 그럼 솔직한, 완전 솔직한 심정으로 내일이라도 집에 가라고 그러면 가고 싶어? 아니, 아직은. 아직은 아니야? 네, 아예 네, 감사합니다. 세 분은 어디서 오신 거예요? 아, 세 분이 여행 오신 거예요? 딸들은 안 같이 오고? 딸들도 다끼리끼리 계산하고 어디 살고 다 살고. 딸들이랑 가는 거보다 친구랑 가는 게 재밌죠? 네, 맞아요. 맛이 다르죠. 맛이 달라요. 일체의 망설임도 없이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가자, 엄마. 다 먹었으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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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관리 60분, 120분도 있네요. 네, 120분은 저희 이제 발 관리까지 같이 들어가는 엄마 발까지 한대, 120분. 아, 너무 지루해. 나는 60분만 할래, 1시간. 60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반전신으로 엎드리셔서 반밖에 안 하는데 종아리까지 들어가고요. 전신이 안 하고? 80분부터는 전신 코스로 들어가요. 100분으로요? 전화해, 끝나면. 잘 부탁드려요. 전화 잘 받아. 잘 받아, 엄마 시원하게. 전화 잘 받아. 푹 쉬어. 예. 아, 자유다.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왜 이렇게 자꾸 웃음이 나지? 입꼬리가 자꾸 올라가네. 아, 에어컨 최고 강도로 틀어야지. 에어컨을 좀 틀어야겠어. 아, 틀지 마. 왜? 나 지금 더운데. 애가 또 둘이니까. 에어컨 틀었어? 조금 틀었어. 아, 추워. 가? 추워? 난 싫은데, 바람이. 너 네, 지금 더워? 구간입니다. 꺼지. 지금 30도야, 엄마. 하얀밑으로 오게 해줄까? 얼굴로 아, 안 오고. 하지 마. 나한테는 하지 마. 에어컨 못하게 하니까 제가 너무 더운 거예요. 아, 시원하다. 아, 저는 차에서 이제 음악도 되게 듣는 걸 좋아하고 하는데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가 모르는 노래를 트는 게 조금 신뢰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아주 사소한 게 사람한테 되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볼빨간 사춘기 여행 틀어줘.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들려드릴게요.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해. 나도 내 시간을 즐겨야지. 지금 저는 좀 너무 과부하 걸려서 머리가 조금 아픈 상태예요. 이거 되게 좋다. 네, 맞아요. 와, 이거 짱이다. 너무 시원한데. 약간 집에서 이렇게 한 시간씩 있을 수 있는 느낌. 너무 좋아요. 너무
한숨 자, 엄마. 그 100분짜리 받으면서. 그런 데서 잠이 오는 그런 스타일이야. 엄마 스타일을 뭐. 가슴 앞에 깍지 껴서 기지개를 펼쳐주고 앞으로 굴러서 일어나실 거예요. 조금 휴식이 되고도 좀 쓰이셔서 눈이 뻥 떠진 느낌? 피곤이랑 부담이 좀 있었는데 네. 확실히 우리는 해야 네, 살아요. 네, 살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시원해. 여행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잘 받고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서 기억에 남을 거예요. 애들이라도 감사합니다. 네. 네. 이거 맞나? 이 차 맞아? 이거? 많이 기다려야 되나? 안 받아. 아, 깨어나다. 다시 에너지 업. 엄마 잘하고 있나? 아, 엄마 전화 왔었네. 아, 전화 왔네. 어디니? 엄마. 마사지 다 끝났어? 어,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 아, 그렇고 내가 조금 늦어져가지고 가는데 30분 정도 걸려. 그럼 어떡하지? 엄마 거기서 걸어 내려오면 우리 어제 갔던 마트 기억나지? 거기서 쌀이랑 오징어랑 오늘 찌개해서 먹을 거 엄마가 장 보고 있으면 그러면 네가 들어올 때 집만 찾아가져 오면 돼. 엄마 편할 대로 해. 알았어. 어, 알았어. 엄마 거기 산책하면서 슬슬 걸어서 들어가, 그러면. 당근도 하나. 하나만 살까? 잎 하나 사고. 쪽 당근 하나 사야지. 한 마리가 5,800원이야? 한 마리만 할게. 많아. 다 된 것 같은데? 뭐 요거 누가 찾아가시는 손님 계세요? 네, 우리 딸이. 아, 네네. 따님 분 찾아오신다 하셨는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어, 이효리. 이효리요? 네. 아, 이효리. 아, 네. 네, 네 가겠습니다. 네, 술 부탁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어, 시원해졌네.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 딸하고 엄마하고 여행하는 거. 네? 이름이 뭐예요? 이효리 누나. 이효리? 어. 이효리. 아, 이효리. 어, 엄마. 아, 그래. 이효리? 어. 경주 여행 왔어, 엄마하고. 응, 그래. 아, 시원하고 상쾌하네, 바람이. 좋아, 좋아. 산들산들 바람 좋아, 좋아. 진짜 예쁘다. 다 왔다. 걸어와서, 걸어서 와도 가까우네.
정일은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노후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일단 나이가 들면서 우리에게 생기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엄마! 해야 합니다. 엄마! 엄마! 야! 누군가와 사이가 멀어졌다는 우야! 아, 무거워. 어? 무거워. 마사지 잘 받았어? 시원해? 어? 시원했어? 뭐가 이렇게 무거워? 뭘 더 추가했네? 아, 그거 약. 감기야. 쌍화탕? 어. 한 박스를 샀어? 하나만 사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사왔어? 목 아픈 거, 목 감기. 이게 기침이 보통 가래. 어. 이게 쭉쭉 짜먹는 거 그건가? 잠깐만 옷 좀 갈아입고 같이 도와줄게. 응, 응. 뻥튀기를 하나 더 샀어? 어. 왜? 네가 좋아한다고. 그리고 하나 더 샀어. 시원한 물 먹든지 뭘 먹어, 음료수. 마사지 어땠어? 응? 마사지 어땠냐고. 마사지? 응. 좋았어. 최고야, 굿, 굿. 돈도 비싸지만. 비쌌다고? 12만 원이잖아. 100분에 12만 원이면은 괜찮은 편이긴 한데. 엄마 배짱은 못해. 남자가 줬지? 남자가 반, 여자가 반. 아. 요가 갔다 오면 어땠는지 안 궁금해? 응? 요가 갔다 오면 어땠는지 안 궁금해? 너 요가 갔다 왔어? 엄마 그 한동안 나 뭐 했는지는 안 궁금해? 왜 안 궁금해? 네가 왜 안 물어봐? 네가 물어보면 또 싫어할까 봐. 왜 싫어해? 물어봐주면 좋지. 물어봐도 또 성의껏 대답 안 하면 안 물어본 것만도 못하잖아. 왜 성의껏 대답을 안 해? 그럴 것 같은 느낌? 그럴 수도 있겠다. 너 뭐 물어보면 네가 대답을 잘 안 하니까 안 물어본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진짜로 진짜 망치로 맞은 것처럼 진짜 놀랐어요. 아 그래서 안 물어봤구나라는 거를 아예 상상도 못하고 그날 옛날 같으면 아, 엄마는 안 궁금한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끝. 왜 날 궁금해하지 않아? 라는 말은 왜 나를 안 사랑해줘? 라는 말이랑 좀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못 물어봤는데 근데 이번에 약간 용기를 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엄마한테. 그랬더니 이제 내가 그거를 막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아, 그래서 이런 일이 되게 많겠구나. 내가 엄마한테 물어보지 않아서 내가 오해하고 있었던 게 되게 많았겠구나. 그때 느꼈어요. 유튜브? 유튜브를 봐? 뭐 봐? 너에 대한 관한 모든 것 다 보느라고. 그러니까 연예인이니까 더. 지가 시간도 바쁘고 그러니까 더 하겠지. 남의 딸처럼 테레비에서나 보고 그랬지. 지켜만 보고 있었지 뭐. 나는 나대로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봤지 뭐. 차를 마시고 요가를 좀 해야겠어. 머리가 너무 엄마가 차를 마시고 이거 싸가지고 와서 집에서 잔도 다 저거 차 대신 저거 먹을래. 뭐? 오미자 액기스 타먹자. 피로 확 풀릴 거야. 너도 차 먹지 말고. 오미자 액기스에 뭐 있어?
고미자 액기스를 왜 이렇게 저기 그걸 그렇게 그냥 아니 지금 엄마 차를 마시려고 여기 가져왔다잖아. 근데 왜 그러면 그래 마시자 하는데 지금 고미자 액기스 몇 꺼냈냐고. 나는 너하고 타먹으려고 가져온 것이 그거야 생각하고. 그러면 차도 마셔 고미자 액기스. 나 찾아올게. 어? 가져올게. 물 끓여가지고 이거 한 잔씩 타먹어. 엄마 그거 사 먹을 거면 컵 하나 가져와. 너도 나는 이거 차 마시고 좀 이따 다시. 이따가? 그거 이걸 마셔야지 너도 피곤하고. 알았다고. 컨디션이 좋아진다고. 마시라고 먼저. 같이 마시자고. 아니 이거 마시고 마신다고 난 이걸 마셔야지 사료가 저기가 피로가 풀린다고. 왜 뻘레게. 왜냐면 그 전에 부드럽게 한 10번 정도를 얘기했잖아요. 처음부터 확 하는 딸은 없을걸요? 뭐 미치지 않고서 엄마가 오미자 한잔 마시려면 한 방 다 가! 이런 딸 어딨어. 어쨌든 올라간 것만 기억해 엄마는. 그래서 그냥 끝까지 부드럽게 해야 돼 할 거면. 그게 정답이네요. 엄마 차 안 마실래? 이따가. 엄마가 좀 머리 말고 다 여유 있게 한 다음에 네가 일어나지. 지금 일어난 나의 잘못이야. 맞아. 귀엽다. 어디 타는 치다고. 여기다 더우네. 뭐 이거 아, 진짜 귀엽다. 이게 보이차야? 귀엽댔다. 은내 켰다. 내가 언제 은내 켰어? 내가 언제 은내 켰어? 조금 전에 톤이 커졌다 내가 그랬잖아. 아 엄마가 내가 여러 번 얘기하긴 한 그렇지. 머리 휴지. 야. 뜨거운 거 먹었어. 아, 엄마. 나는 혼내키는 거 아니야. 내 말투가 그렇게 들려? 내가 너무 말투가 센가? 아니 한 군데는 너 빨리 골라 많이 골라서 부지런해야 돼. 그러지. 왜 이렇게 눈물이 나? 어? 엄마? 왜 그냐? 아니 뜨거운 거 먹으면 그래. 아니 지금 슬퍼서 우는 눈물 같이 보이는데? 아니야? 아, 그 정도로 눈물이 난다고? 색깔 이쁘다. 엄마가 좋아하는 색. 이거 엄마 가질래? 응? 이거 엄마 가져. 왜? 나는 노란색 계통을 좋아해. 어? 나도 노란색 좋아하네. 그러니까. 그럼 여기 희한한 거 아니야? 아, 뭐? 이거 입어봐. 빗에 갖고 왔어? 이쁜 빗에 갖고 왔네. 네가 입어야지 이거를. 아니 엄마가 잘 어울린다. 여기를 이렇게. 너무 이쁘다. 화사하면 돼. 어. 나도 마오라도 그런 색이네. 아, 여기다.